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이 가해자이며 범인인데 그게 아닌 척 연기를 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일 확률 99.8%.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오빠한테 그걸 당해서 부모들과 연 끊었다는 회사 후배한테 야, 그냥 네가 먼저 찾아가 빌어라 했는데 미친 거 아뇨? 이러면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라는 과장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지, 사람 화나게 만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게 한 사람. 제목부터가 뭔가 혼미하죠. 바로 어제였어요. 회식을 하던 중에 제 직장 동기와 후배가 싸움을 했고, 이 사태가 너무 커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 써봅니다. 어쩌다가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고요. 후배는 자기가 성인이 된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연락도 아예 안 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데, 결국 이두 사람이 싸우게 된 거예요. 먼저 이거 말을 해봤자 어차피 불편할 거고 그 사람에 대해 선입견도 가질 거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동기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배는 본인 가족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안 보고 산다는 말만 했던 건데, 여기서 동기가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부모 자식이. 혹시 싸운 거야? 그래도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들 아니냐.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해라.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후배가 선배가 상상하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이긴 그저 독이고, 아니 독사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통만 주며 괴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도 저런 한 건데, 이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절대로 내 탓이 아니니까, 선배, 이제 그런 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 뭐 지금부터는 제가 들은 그대로 대화체로 쓰겠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랑 연을 끊냐? 천륜을 그렇게 끊고도 너 나중에 후회 안할것 같냐? 100% 눈물 흘리면서 후회한다 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죄예요. 천륜도 내가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저들이 저로 하여금 끊게 만든 거라고요. 선배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선배랑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야, 다르긴 뭐가 다르냐?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자주 싸운다. 그렇지만 너처럼 무조건 부모만 잘못됐다 이러면서 남 탓은 하지 않는데, 야, 이유가 뭐가 됐든 어쨌든 네가 먼저 연 끊은 거 아니냐? 이건 네 잘못이 맞고 네 탓이 맞아. 아마 지금쯤 니네 부모님도 너 연락해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다. 얼른 해라. 이러니까 이때 후배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사람을 찔러 죽일 듯 노려봅니다. 그렇지만 제 동기는 여기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야, 네가 그래도 뭔 소용이야.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부모다. 너는 자식이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연락을 드려라. 아니, 어떻게 몇년 동안 연락 한번안할 수가 있냐? 너, 천륜을 우습게 보면 안 돼.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한다니까? 언니 말 들어라.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는데, 듣는 내내 치를 떨고 있던 후배가 갑자기 제 동기의 말을 딱 자르고는 엄청난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자기 자신이 옛날에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는지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뭐라 하던 동료 역시 약간 놀란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너무 네 입장만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부모를 안 좋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그런 뜻이 있겠지. 과거의 피해의식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러는 거 결국 부모 얼굴에 침 뱉는 거다. 등등등. 좀 뭐랄까, 꼰대스러운 느낌으로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서 후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봐요, 선배.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오빠한테 그걸 당했어요. 부모라는 것들은 지 동생한테 욕장이나 품는 놈, 그것도 닥치는 대로 폭력이나 휘두르는 그런 놈을 아들이라 품고, 딸인 제가 그런 미친 꼴 당하는 걸 뻔히 알고도 그냥 방치를 했던 인간들이라고. 야, 네가 나랑 내 부모라는 것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도대체 뭘 아는 게 있다고 내 앞에서 아가리를 함부로 터냐? 어? 네가 그걸 봤냐? 부모가 그렇게 애틋하면 네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고 살아. 내 경고하는데 너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짓거리면 내가 직접 네 아가리 확 찢어버릴 거야. 완전히 이성을 잃었는지 중간부터는 욕설과 반말이 난무하고 거기다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면서 한동안 난동을 부리더니 말리는 사람들 전부 다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병가를 내고 출근도 안 했는데요. 얘가 원래 그런 후배가 절대 아니에요. 평소 되게 조용하고 착하거든. 아마 순간적으로 뭔가 제어를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랬죠. 마지막에 후배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다들 한동안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배는 병가를 냈고 과장님이 제 동료한테 야, 김꽁꽁, 너 땡땡이한테 무릎을 꿇는 한이 있어도 아니 지금 당장 찾아가 무릎 꿇고 무조건 사죄를 해! 이럽니다. 이번 일 수습 제대로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 동기 역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경우를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 자신의 경험 내에서만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의 경험으로 이 세상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제 동료 역시 그랬던 거고, 또 그런 만큼 그 후배 속사정을 알았다면 그런 소리 안 했을 거라고요. 이게 정말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하튼 지금 회사 분위기 너무 엉망진창인데,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아니, 미친. 이 정도면 주변에서 동료를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남의 사생활을 저렇게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또 썩은 아가리에서 나오는 그대로 짓거리고 자빠졌는데, 쓴이도 그렇고 주변에 말리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게나 너무 신기하다. 이게 말이 돼? 2번. 이거는 글쓴이도 잘못이 있어요. 그 동료 말렸어야죠. 선을 여러 번 넘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글을 쓸 정도로, 자세히, 어? 가까이서 들었다는 건데, 그거 안 말리고 뭐 했어요? 후배 너무 불쌍하다. 3번. 동료도 알았다면 안 그랬을 테지만, 이게 뭔 소리야? 미친 겁니까? 사이 안 좋다고, 일반 부모 자식 사이보다 더안 좋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확대 해석을 한다니 어쩌니 게랄지를 떨어대다가, 진실을 다 밝히니까 그제야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지금 이거, 우리나라 한국말 맞아요? 아니, 당사자인 본인이 싫다잖아. 지가 뭔데 감나라 배나라? 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혹시 동료가 아니라 너 아니야? 4번. 마지막 보니까 알겠다. 쓰니 본인이 가해자네. 그리고 후배한테 무릎 꿇기 싫어서 글쓴 거구만. 얼씨구. 나도 몰랐던 건데, 무릎까지 꿇을 필요 있는 거냐고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 아뇨? 누굴 바보로 알아, 이게, 씨. 야, 아니, 네가 사람 새끼야? 5번. 직장 동기는 개뿔. 이건 네 얘기잖아요. 여하튼 후배가 사과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무조건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남의 일, 남의 가정사 쉽게 생각하고 본인의 그 편협한 잣대를 가다듬이 아가리 털어대는 거, 이거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죄악입니다, 죄악. 당장 찾아가서 비세요. 6번. 상사 과장님의 무릎 꿇고 빌어라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근데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뭐100%네 얘기구만. 근데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야, 너 살면서 반드시 돌려받을 거다. 각오해라. 7번. 처음엔 은근히 후배 편을 드는 느낌이 들어서 잘 몰랐는데 끝까지 보니까 바로 알겠네. 이거 네 얘기구나. 네가 가해자였어. 후배 말이 맞아. 그 썩은 조종아리는 좀 닦고 살지 그러니. 너 그러다가 크게 한번 당할 수도 있다. 칼 맞는다고.
입으로 뱉는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야. 그리고 네 어깨 위에 있는 그 대가리라는 건 말이다. 생각을 하라고 달려 있는 거야. 꼭 명심해. 말은 하늘에서 벼락 처맞기 전에. 알겠니? 9번. 직장 동료는 이엔병. 너 그렇게 눈치를 머리가 아니라 발바닥에 붙여놓고 사회생활 정말 가능하냐? 아니,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너뭐 돼? 선 넘지 마라. 네가 대신 해결해 줄거 아니면 아예 묻지도 말고 딱선 지키면서 살라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10번. 야, 네가 뭔데 부모한테 사과해라 마라 이딴 소리를 해? 그날 오지랖 부릴 시간 있으면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아니, 세상 누군들 자기 부모랑 싸웠다 말았다 안 하겠냐고. 근데 그 인간들은 이미 그 선을 아득히 넘었다고 했잖아. 그런 말귀를 알아채먹었어야지 네가 뭐라고 자꾸 시부렁거려. 어? 왜 남의 가슴 아픈 상처를 꺼내게 만드는 거냐고. 아니, 그런 머리로 회사를 어떻게 다니는 거야? 눈치 좀 챙겨라. 11번. 근데 글 진짜 더럽게 못 쓴다. 순서가 엉망진창이요. 하긴 이딴 머리를 달고 사니까 눈치도 없고 주둥이도 함부로 놀리는 거겠지. 대댓글. 이거 본인 일인데 아닌 척 후배 편드는 척 하려니까 시간 순서가 완전 개판이에요. 나뭔 소린가 싶었다. 처음에 진짜 무슨 조현병 환자가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아니 저기요. 그 후배한테 부모님한테 잘해라 연락해라 어쩌라 이런 소리 할수 있는 자격은 도대체 누가 준 겁니까? 아니 네가 뭐라고 후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너뭐 돼? 13번. 이게 딱 그런 거지. 지가 착한 줄 아는 악마들 말이야. 끌끌끌끌. 방금 댓글에도 나왔지만 원본 글을 보면 굉장히 혼미합니다. 이거 제가 싹 다듬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이제 자기 말로는 동기죠. 그 동기와 후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써놓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자기 자신만 할수 있는 말들 있죠. 그런 거를 막 써놨어요. 이게 글이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순서가 안 맞아요. 여기저기 흩뿌려놨는데 뭐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원본 찾아가서 보시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이거죠. 가지 마라. 핫설이가 정리해온 거 듣고 말아라. 이게 속 편하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정리해오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